아까 위에서 울었다며. 아, 괜찮아요. 뭐 잠시 그거 해서. 갖고 울어. 장사하면서 장사하려고 마음먹었으면서 그 정도 갖고 울면 안 되지.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아, 잠시 이제 약간 감정이 살짝 이렇게 돼서. 근데 앞으로 계속 겪어야 될 일인데, 그거?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 장사를 하다 보면 상처 입을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손님한테도 입지만 스스로에도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건데, 뭐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외로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볼때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그 얘기한 거에 대한 뜻을 사실 좀 이해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100%는 알수 뭐, 없지만, 이유가 뭔것 그래도 같아요? 난, 왜 이걸 그런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하느니 다른 걸 하는 게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니신가요? 이건 내 의견이야. 나는 절대로 두 분한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못해. 그냥 오늘 아까 내 평가는 진짜 사실이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두 사람이 발걸음을 첫 발을 내디디면 이왕이면 기본부터 했으면 좋겠는 거야. 저는 네. 그러면 테이블도 다 바꿔서 인테리어도 다 바꿔야 하는. 인테리어 아니 가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이 가게에서 뭘할 거냐?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 그런 고민을 해봐야지. 아, 고민을 해보기는 했었었거든요. 저희도 아예 안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더좀잘 맞고 즐겁게 할수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가게고 사실 예뻤으면 좋겠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원테이블 식당으로 성공했다 치자 이거야. 유명하면 당연히 줄수록 막 예약 들어오겠지. 그러면 나머지 진짜 이 외식업에서 원테이블 하거나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 그 허탈감은 어떡할 거야? 그리고 허탈감을 떠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두 사람이 만든 파스타를 먹어보고 정말 진짜 직격탄 날려야 할때 이겨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두 사람이 차근차근, 왜냐면 시간은 많아. 밟아갔으면 좋겠는 거야. 예를 들면 라면은 내가 노력하고 배운 건 없지만 더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갈 수 있잖아. 일반 집에서 하는 라면보다. 그리고 파는 라면만큼 퀄리티를 낼수 있잖아. 파스타는 아니에요. 파스타는 정말 제대로 배워야 돼. 면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반죽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봐. 라구소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알리오올리오부터 시작해서 다할수 있어? 그걸 다 마스터한 다음에 불고기 파스타를 만들거나 된장 파스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즐기는 사람이야. 뭔 소리야. 내가 된장 넣고 하면 되지. 그건 가정에서 즐기는 거야. 파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 기본 바닥의 베이스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응용을 들어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그 소리에서 약간 화를 낸 거야. 위에서 나 아까 손님 왔을 때 된장 파스타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음식은 장난이 아니에요.